this man my father. Jesus is my savior. I am a child of God.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5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감람산 언덕을 오르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셨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집들이 산 비알로 따닥따닥 지어져 있는 판자촌이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주무실 때는 비난한 베다니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일찍이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감람산 언덕길로 걸어가는데 그곳에 무화과 단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난한 베다니에서 아무것도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굶주리신지라 무화과가 있는 줄 알고 무화과 나무 단지 밑을 찾아갔으나 무화과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 드는 앞에서 무화과를 저주했습니다. 다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고 저녁에 또 베다니로 나와서 그곳에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제자들 데리고 또 무화과나무 단지를 지나가실 때 베드로가 보니까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뿌리채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기회를 이용하셔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중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중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인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 이후 그 자손들은 다 멸망에 처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고 마귀의 종이 되어 멸망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지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망에 처한 인류들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추악하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 없는 그 아들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 우리의 추악, 우리의 저주, 우리 절망을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셔서 우리로 그 모든 굴레에서 해방되게 해주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멸망에 처한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인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이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부탁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해주려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로 10절에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야훼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상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으로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학교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회사업과 모범적인 일을 많이 하면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훌륭한 득행을 쌓으면 훌륭한 시민으로서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령 충만의 상도 주시고 여러분 생활의 축복도 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건강의 기적도 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종 갈등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시 방편으로 세상 제일주의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눈감아 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시도 크고 적은 일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세상 제일주의로 나가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과 상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대신에 하나님을 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산을 바다로 던집니까? 이것은 완전히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산이 어떻게 바다로 던져갑니까?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보더라도 산이 얼마나 높은데 그 산이 바다로 옮겨갑니까? 우리 경험으로 봐서 사람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한다고 산이 옮겨간 적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수 있으니 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도 그리고 경험적으로 봐도 감각적으로도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큰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꿈은 비천한 사람도 꿀 수 있고 위대한 사람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꿈을 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된 이유는 그가 학문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던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는 위대한 꿈을 아브라함은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여기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꿈을 꾸었었습니다. 백세나 된 그가 90살 되는 아내에게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꿈이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체험적이고 비감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산을 바다로 옮기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어서 100세 이삭을 낳게 한 것입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내일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 잉태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사람은 눈에 안 보여도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을 잉태한 사람은 안 보여도 내일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이유가 내일을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내일에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반드시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소원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않고 너희 안에서 행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날도 기적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고 꿈을 꾸고 꿈을 꾸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는 위대한 기적적인 꿈을 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믿고 꿈을 꾸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거대한 꿈을 꿀 수 있고 불가능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산들에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믿은 것은 입술로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긴 것입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하니 궁창이 생겨나신 것입니다. 바닷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생겨나라 육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지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고 말했으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고함을 치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들은 말씀으로 쫓아내고 병든 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병이 난 것입니다. 말씀은 기적을 창조하는 원천적인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이 대작할 때도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풍랑이 잠잠하고 고요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인생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에 메어 오는 것을 중지시키고 관뚜껑을 여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일어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 쓰는 냄새가 날 때도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 제게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으라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주님이 물을 퍼서 갖다 주라고 하시네 말씀으로 포도주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사역은 모두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도 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하신 것도 말씀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 오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가에 앉혀놓고 구걸을 시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곁에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약을 주어서 고친 건 아닙니다. 침을 놓아서 고쳐준 건 아닙니다. 수술을 해서 고친 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고친 것입니다. 근과 음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라. 베드로가 가진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말씀이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중풍병자 애니아도 말씀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가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누운 지 열흘 해가 된 것을 보고 가서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심상을 증돈하고 일어나라고 하시니 8년 중풍병자 애니아가 그 말씀 한마디로 부시시 일어나서 심상을 증돈하고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 35절에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이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열흘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애니아에게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침을 놓은 것도 아닙니다. 마사지를 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일으키시니 일어나라. 말씀을 하심에 말씀 선언을 따라 태산이 바다로 옮겨가는 기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르가의 부활인 것입니다. 도르가가 죽음에 과부들이 울고 그를 목욕시켜 옷을 입혀서 다락에 누워놓고 베드로를 청했던 것입니다.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과부들에게 많은 선한 일을 베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우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기도하고 도르가를 보고 시체를 향해서 도르가야 일어나라 하니 죽은 도르가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기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인공호흡을 시켰다, 심장 마사지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도르가를 일으킨 것입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러므로 말씀의 신원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혀를 통하여 담대한 선언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의심하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대개 우리는 미래형으로 기도합니다. 장차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차 병나을 것을 믿습니다. 장차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장차고 내일은 또 내일이 장차고 내일은 또 내일이 장차고 무덤에 들어가 죽으면서 장차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죽는 것입니다. 미래형 기도는 언제나 의심을 동반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미래형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다음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형 기도입니다. 주님 현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복을 주시옵소서. 현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안 좋아. 안 구원해줘. 안 치료해줘. 현재 축복 안 해줘. 마귀하고 입신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준다 그러는데 마귀는 안 준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마귀가 논란할 수 없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면 마귀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루어달라고 말하면 안 이루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할 때는 마귀가 입을 딱 다물고 의심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을 지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서 기도합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미래형 기도도 아니고 현재형 기도도 아니고 과거형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실 것이 아니고 건지고 있다도 아니고 이미 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 내가 지금 기도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러므로 마귀가 의심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이미 건졌는데 안 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미 응답했는데 안 응답했으라고 참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과거형 기도로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과거 형태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현재 내 몫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장차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현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90%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10%만 미래 정도지 90%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의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면 의심이 우리를 점령하고 마는 것 때문에 의심이 근들거리거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고 아내가 90세니 의심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몸이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의심이 들어오고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의심이 들어올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룰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자 의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니까 의심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의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화해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그 대가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신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화해해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화해의 빚을 졌습니다. 큰 용서와 화해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화해한 그 은혜를 물어 돌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라.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처럼 용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담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블레이크는 상호 각자 잘못을 용서하라. 그것이 천국의 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의 성직자여 시인이었던 조지 하버드는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승리하여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는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적은 일, 큰 일, 재반사에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서 기적을 기대하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하며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찬양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기적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다른 종교는 이론과 논리로서 가르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유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산을 옮기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또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은혜 베풀 때 우리 기도를 듣고 구원의 날에 도우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간을 믿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꿈을 가져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의 꿈을 가져라. 그리고는 마음속에 믿어라. 그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입술로 선언하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선언하라.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에 있어서 운명을 바꾸어 놓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내 인생이 공허하고 혼돌하며 흑암의 기쁨 속에 있을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휴는 미로, 가난은 부여로, 질병은 건강으로, 패배는 승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오늘날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